사무엘상 30장 11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작은 선행, 큰 보상이라는 이 뭐 설명을 안 해도 돼요. 사실은 이 말씀은 읽으면 그대로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작은 선행을 할 때 우리가 큰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으로 보면은 결론적으로 이야기 말씀드리면은 물질로 작은 선행을 베풀었을 때 항상 이 생명으로 보답해 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특징은 과연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다윗의 삶의 특징을 보면은 절대 월권을 하지 않아요.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는 최선을 다해서 하되 남의 것을 월권은 절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 형제들이 많았지만은 아버지가 양을 치라고 했을 때 양을 치고 전쟁터에 심부름해라 그랬을 때 심부름했고 그 사울이 베들레헴에 와서 이세의 아들 중에 왕을 차세대 왕을 뽑을 때도 너는 들에 가서 양이나 치고 있어라.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선지자가 오니까 너는 얼씬도 말어. 옛날에 우리 집에 좀 그럴싸한 이런 손님들 오마 애들은 저 가 있어라. 놀러 가라. 뭐 예를 들어서 용돈이라도 줘서 뭐 사먹고 집에 언제까지 들어오지 말래 이렇게 할 때도 있었거든요. 완전 그 시기인데 다윗은 절대로 보면은 그 월권을 하지 않아요. 왜 월권을 하지 않느냐?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권위에 절대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불리하고 아무리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억울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위에 절대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도로서 어떤 삶을 살 것이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사기에 있는 것처럼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말씀도 자기 아전인수격으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해석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인생을 버드나무에 한번 비유를 해봤어요. 어떤 사람은 버드나무를 피리로 만들어서 부릅니다. 그러면 사람에 따라 아름다운 소리도 나고 삐 소리만 나기도 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래도 뭐 만들어서 부는 거 보면 참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애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보면은 이 버드나무로 젓가락을 만들어서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거예요. 뭐 밥을 먹게 하고 반찬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보면은 소쿠리를 만들어 가지고 생활용품으로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은 아스피린이 거기 버드나무 껍데기에서 추출한 물이래잖아요. 그거 물질이래잖아요. 인생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해결해주고 그 통증을 없애주고 병을 고쳐주고 이런 참 유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그렇지 못한 사람 고통만 주는 사람들도 있기는 하죠. 과연 우리는 어떤 사람에 속하느냐? 제가 볼 땐 다윗은 네 개에 다 속하지 않나. 피리를 불어가지고 악신도 쫓아내잖아요. 이 악기를 탈 때. 근데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도 여기 본문에 보면 떡덩이도 주고 해서 그 3일 굶었으면은 눈에 뵈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생명을 살려주는 거. 그 다음에 피로에 의해서 연락병 노릇도 하고 막 용품 이 소쿠리처럼 피로에 의해서 사용되어지는 사람.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참 그 고통에서 해방시켜주고 억울함에서 해방시켜주는 거죠. 여기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은 이때까지도 다윗을 따라다녔던 비루라든지 뭐 어떤 한마디로 말하면은 뭐라 그럴까요? 이 조폭 같은 사람이 이때도 안 변했던 거예요. 200명은 두고 가고 400명은 데려갔잖아요. 다 탈취해서 오면서 뭐라 그럽니까? 똑같이 논아주자. 안 됩니다. 얘들은 여기 있었으니까 그 우리 자기네들끼리 노른자 그래도 거기에 비루라고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때까지 안 변했던 거예요. 그러나 다윗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점점 이스라엘의 왕의 모습으로 이제 변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현대 교회도 보면은 말씀과 뭐 설교 이런 살아있다고 봐야 돼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압니까? 뭐 손 닿는 데마다 성경이 있고 조금만 부지런하면 1년에 뭐 여러 독을 하니까 나는 저기 미국 목사님 중에 한 사람 봤는데 연세가 꽤 많으셨어요. 자기는 성경 1독도 안 했대요. 그리고 목사들을 한다더라고요. 거기에 비하면 한국 교인들은 성경 얼마나 많이 읽어요. 그러면은 이 한국 교인들의 상태가 어느 정도 어떤 상태인가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의 제자 수준이에요. 예수님에게 직접 3년 반 동안 교육을 받아도 예수님이 가르치고 누구에게 말씀을 전하고 이런 것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확실히 알았다고요. 그들은 삶 속에 말씀은 충분했어요. 예수님의 설교 듣고 평소에 성경에 기록 안 된 것들도 있을 거니까. 그런데 이들의 실생활은 전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용기는 있었죠. 베드로 같은 거 보면은 고백도 하고 주는 그러시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도 하고 내가 대신 예수님 대신 죽었으면 죽었지 예수님 나 모릅니까? 우리 보면 친구들도 후배들도 보면 형 나 몰라. 절대 배신 안 해.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내가 대신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배신 안 한다. 그러고 도망가잖아요. 제자들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도 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현대 성도들의 모습이 다윗과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제자들의 모습으로 말씀은 풍부한데 그 실생활에 옮겨 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때 그러면은 옮겨 살아가느냐라고 볼 때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상태를 신앙 상태를 잘 아시고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은 내가 이때까지 가르치고 이때까지 말과 행동으로 실천으로 보여줬던 것이 다 기억나게 하고 너희들이 실천하면서 복음의 메신저로 살아갈 거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잖아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보혜사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위대한 역사가 있고 난 뒤에 제자들은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에 옮겨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은 말씀만 풍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와 말씀과 기도,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 한번 보세요. 제자들의 신앙 상태와 현대 교회인들의 신앙 상태를 비교해 보면 비슷해요. 우리 수가성 여인을 한번 봐요. 수가성 여인은 자랑할 것도 없는데 예수님이 자기의 과거를 다 아는 분이 나타나셨다.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냐. 그리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인류 최초의 여전도사로 활동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보다도 훨씬 나은 거예요. 그 여인은 바로 듣고, 왜? 그 여인은 예배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잖아요. 늘 기도하면서 예배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메시아가 복음을 전할 때 바로 듣고 실천에 옮겨서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때도 모르는 거예요. 저 여자가 왜 저런 하식이었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로 제자들은 완전히 변합니다. 이제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아요. 내가 무슨 삶을 살까 어떤 권위를 갖고 살아갈까 걱정하지 않아요. 오직 복음을 전하다가 베드로는 거꾸로 순교를 당했대잖아요. 도마도 뭐 인도 가서 순교를 당했다고. 여러 제자들이 다 순교, 사도 바울도 순교를 당하고, 그 삶에, 이 세상의 삶에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다윗의 삶이 바로 그렇던 삶이에요.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으면 사울 왕은 두 번 죽었죠. 그때 만약에 사울 왕을 엔게딘 구리인가 거기하고 시글락인가 거기에서 구리가 맞아요? 거기하고 서 사울을 죽였다라고 했을 때에 뭐 한 번 찌르면 된다 그러지, 만약에 실수했을 때는요, 그 가만 있나요? 그 군인들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난리 나는 거죠. 저도 죽고 이쪽도 죽고 완전 초토화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윗이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하나님 중심으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자기 인간의 방법을 동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 살아가면서 이 다윗의 삶을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고, 고린도 전서 11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말씀에 능한 자만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말씀의 실천에 능한 자로 살아갈 때에 정말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인생은 보면요, 선행이든지 악행이든지 되로 주고 말로 받고 섬으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악한 끝은 없다는 거예요. 선한 끝은 있어도. 남의 눈에 눈물 내면은 지 눈에는 피는 물 난다는 거예요. 선행이나 악행이나 항상 10배, 100배로 갚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이 착각하고 살아가는데 나는 거기에 포함되지 않을 거야, 이 범주 밖에 사람일 거야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 그대로 가고 있어요. 다윗도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에 보면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은 결단코 상을 잊지 아니하리라. 선행을 베풀면 하나님께서 선행으로 10배, 100배 갚아주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2절에 보면 손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도 있다.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도 보세요.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는데, 롯도 대접했는데, 천사를 대접했는데, 롯의 식구들, 아내 빼고, 아내는 자기 욕심 때문이죠. 아내 빼고 생명으로 보상을 받잖아요. 얼마나 큰 보상이에요. 무엇으로 그런 보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그릿 시내가 마르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사렙다로 가잖아요. 그때 마침 사렙다에 어머니하고 아들이 나무를 주셔서 마지막 만찬을
통에 가루 조금 있는 가고 병에 기름 조금 있는 가고 떡을 만들어서 구워서 먹고 죽으려고 하잖아요. 그럴 때 엘리야 선지자가요 뭐라 그럽니까? 내 누구야? 너 평생 먹고 이거 비가 올 때까지 먹어 살려줄게 이런 보장 안 했어요. 떡을 만들어서 나에게 먼저 가져오라. 믿음이잖아요. 보통 사람 같으면은 미쳤나 저러 있네 털이 많았는 것 같은데 텁텁스러워 가되 얼마나 굶었는지 우리가 먹고 죽으려고 한다는데도 먼저 가져오라니 이 애기를 먼저 먹여라 그러지 않고 우리도 인생 기로에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없을 것 같죠? 우린 차 타고 지나가다도 그런 경우를 만나고 누구치 스쳐 지나가다도 그런 경우를 만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여러분 선행을 베푸세요. 그러면은 사렙다 과부와 아들처럼 정말 죽지 않고 살아는 작은 것으로 선행을 베풀었는데 생명으로 보상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37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수넴 여인. 그 엘리사 선지자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수넴 여인이. 아주 훌륭하신 대단하신 분 같은데 지나다닐 때 대접을 하잖아요. 대접을 하고 또 이 집도 집 방도 이를 만들어가서 쉬게도 하시고 그럴 때 아기도 얻잖아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아기가 죽었네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와서 살려주잖아요. 제가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물질로 선행을 베풀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생명으로 보답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도 보면 마르다가 예수님을 대접하잖아요. 그런 오래비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내 친구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나사로가 잔다. 죽었다는 소문은 파다한데 성경에요 하나님이 친구라고 부르는 사람 두 사람 있죠. 아브라함은 나의 벗 아브라함아. 나사로를 향해서 나의 친구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우리가 존귀한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벗이지만은 나사로는 유대 사회에 그렇게 인물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다 하나님의 벗이요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때로 살아가면서 선행을 베풀고 이렇게 할 때에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은 이루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본문을 보면은요 우리가 잘 읽어서 잘 알지만은 그 애굽의 그 소년 하나 아말렉의 그 노예 병들어서 죽을 지경인 것을 데려다가 떡도 주고 물도 주고 무화과 뭉치도 주고 그러기 때문에 다윗이 돌에 맞아 죽을 형편이 되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치게 하시고 모든 것을 다 원상복귀하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아내 둘도 뺏겼거든요. 물질도 다 뺏겼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한 개도 잃지 않고 전리품을 엄청나게 가지고 오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모습이 이제 점점 이스라엘의 왕의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참 살아가다 보면은 참 뭐 이렇게 저렇게 대접할 때가 있죠. 정말 기쁜 마음으로 대접하면은 기쁜 마음으로 생명의 보상이 있을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6, 17, 18절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것만 자꾸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15절이 더 중요한 거예요. 누굴 대하든지 항상 뭐라 그랬어요? 선을 쫓으라. 선을 쫓고 난 뒤에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웃이 죽어가는데 나 몰라라 하고 내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가 나온다. 그건 정말 좀 영어로 I don't think so죠. 그죠? 우린 정말 선행을 베푸는 것이 선행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소 2장 10절에도 보면은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함을 위를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 이 일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우리 가운데 행하게 하셨다. 우리는 선을 베풀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악행을 하기 위해서 이웃을 괴롭히기 위해서 지음받은 게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남은 생에 정말 늘 선을 베풀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생명으로 물질로 엄청난 보상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다윗도 여기에서 작은 선행을 베풀었지만은 엄청난 보상을 받고 다윗이 다음에 왕이 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 정도면 우리가 선을 행할 충분한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드시 이 땅에서 선을 베풀고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리며 작은 선을 베풀었을 때 우리에게 천배 만배의 큰 보상을 주심을 믿고 이 땅에 참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